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먹지 만들 거야? 안 먹을 거야? 목도리 만들 거. 탈목도리 같아요. 눈 색깔 무슨 색으로 할까? 이거 갈색인데? 아, 나 초콜릿. 여기다가. 아유, 귀여워. 입이 그냥 자동으로 됐네요. 입이 됐어. 맞네요, 맞네요. 어, 손이 없어. 응? 손. 손은 뭘로 달아? 손이 있어야 되네, 손이. 아니, 손뼈로 하면 돼. 어, 좋았어. 아유, 똑똑해라. 귀여워. 아, 귀여워. 어쩜 이렇게 귀엽죠? 어떻게? 단추? 아, 음식 갖고 이것도 재밌다. 너무 예쁜데요? 이야. 어머나. 귀여워. 잘 됐다. 아니, 귀엽지? 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괜찮아. 와,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거 저기 애기들하고 같이 보시는 분들은 난리 나겠습니다, 이거. 하겠어요. 우리도 하자고. 된 것 같은데? 그지? 여기다 이제 이거 올리자. 아, 너무 귀엽다. 된 것 같다. 완성! 자. 아, 너무 이쁘다. 아니, 이게 집에서도 따라서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완전. 아이들을 모여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지 말고. 아, 진짜 좋은 아빠다. 너무 크다. 너무 따뜻해 보여. 이준아, 아이스크림 녹아. 빨리 와, 빨리 와. 아이스크림 녹는다. 빨리 오세요. 어머! 옷 뭐야? 옷 뭐야? 인형이야. 아, 옷까지 챙겨 입고 나왔어. 아, 이런 옷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학교에서 입더라고요. 옷 뭐야? 어? 옷까지 입었어? 아, 이쁘다. 먹자, 먹자. 이리 와봐. 뭐야? 자. 아, 먹기 아깝겠다. 아이스크림. 응.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 아빠 호떡 먹을게. 아, 저 호떡 궁금해요. 맛있어? 응? 아이스크림. 아, 야크치즈가 되니까 되게 고소하다. 아, 맛있겠다, 저거. 맛있네, 야크치즈. 맛있어. 맛있어? 치즈 맛은 어때? 응? 치즈 맛. 진짜 맛있는 맛인데. 응. 맛인데? 몸이 더 좋아. 몸이 더 좋아. 몸이 좋아. 몸이 더 좋은 맛이야? 야크치즈 맛이? 아빠가 맨날 몸 하니까 이제. 너 왜 이거 하는 거야? 응? 이제 그것만 먹으래. 단 거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준이. 아니, 어?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이스크림이랑 이거 잘 어울려. 이준아, 아이스크림 어떤 맛이야? 바닐라? 바닐라 맛? 응. 맛있어. 응. 아빠 머리 좀만 더 먹을게. 머리. 어머, 머리 파먹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골수를 파먹어야죠. 이렇게 봐. 어, 저거 캡처해야 돼, 캡처해야 돼. 아, 다시 없다. 이준아, 응. 아이스크림 이렇게 눈사람처럼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있지? 응. 저 키트로 팔면서도 살 것 같아요. 나도 살 것 같아. 음식은 항상 즐겁게 해야 돼. 음식은 항상 즐겁게 해야 돼. 이야. 야,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벌써 눈사람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호떡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나는 이준이를 보면서 항상 느껴요. 준이의 과거, 아장아장 걸음마하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놓쳤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너무 짜증나네.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을 갖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짜증나는 일인가? 안타까워요, 그 놓친 세월들이. 어? 뭐 갖고 왔지? 상장? 이거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이거 누구야? 그림 아니에요? 이준이. 이준이야? 아이고야. 이게 벌써 8년 전이네. 이준이 태어났었을 때. 응. 응? 아빠랑 똑같이 자고 있네. 아, 아기 때. 응? 아이고. 손. 손. 아이고, 손바닥만 했어. 더 컸어. 응. 손 코 이봐봐. 이렇게 대봐. 많이 컸네. 이준이 아빠 손 금방 가지겠는데?
어, 이뻤다. 너무 이뻤다. 어렸을 때 눈이 똘망똘망했구나. 재훈 씨가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많이 부어 계시던데. 많이 부어 계시더라고. 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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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뻤다. 아기 천사는. 그때도 잘 웃네. 세상에. 잘생겼다. 어, 너무 이쁘다. 어서 언니. 어서 와. 이준아. 엄마. 엄마. 눈이 인형이네, 인형. 아이고. 야, 우리 이준이 많이 컸다, 진짜. 이준아, 앞으로 쭉 이렇게 이준이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이 뒤에도 이만큼 쌓아놓자. 이준아, 크리스마스 그 편지 쓴 거 있어? 어. 응, 갖고 와봐. 아, 크리스마스 카드 써야죠. 아빠한테 읽어줘봐. Dear Santa 할아버지, Dear Santa 할아버지,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어. 어른들의 편인데? 강아지 너무 숨기면 할아버지 못 보지 않을까? 오케이. 자, 두 손 꼭 모아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기도하자. 산타 할아버지는 손 꼭 들으세요.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야, 근데 저런 말